갖고 있는 맞습니다. 우리 원주가 낳은 그런 가수고요. 전주 경연 프로그램 뭐 워낙 많았지만 이분 정말 완소 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 원주시에 네.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맞습니다.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건강 홍보대사요. 예, 이분이 관광 홍보대사. 건강. 건강 도시? 건강 도시고요. 관광 홍보대사고요. 네, 원주 출신, 네. 원주를 사랑하는, 원주를 위해 마음을 아끼지 않고 이곳에 달려와 준 바로 네. 그 가수가 함께할 차례입니다. 누구죠, 여러분? 누구야? 네, 자, 인간 죽음기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의 주인공 조명섭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 주세요.
예, 먼저 여기 MC 아 도로도 빵빵 건강도시 원주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. 또 오늘 무대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가수분들 초청해 주시고 또 저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.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셔갖고 좀 더 즐겁고 재미나게 또 하라고 이게 날씨가 좀 도와주나봐요. 날씨가 좀 밝네요. 굉장히 맑아요. 예, 오늘 참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여러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.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참 끝까지 뭐 저녁에 또 뭐 불쇼가 있나 보죠.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오늘 좀 춥지만 그래도 햇빛이 좀 나서 좀 따스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끝까지 재미나게 공연 봐주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곡 이어주세요.
밤 잘 주무시고 따스한 거 많이 드시고 따스하게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한마디 더 하자면은 우리 원주에서 약간 공연 무대라 해야 될까요? 예술 무대. 근데 좀 약간 우리 원주는 약간 빈약해요.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서 우리 가수야 아무데나 서서 노래하면 되겠지만 이제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, 저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각 지역에서 또 우리 홍보 이런 거 많이 보고 의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대조차도 신경 많이 써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참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. 저 떠난다고 막 떠나시지 마시고 뒤에 또 많은 가수분들 나오시니까 많은 박수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다음 곡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그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되어 있습니다. 네, 자 우리 조명섭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목소리 인간 추금기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명섭 씨의 저 목소리를 키운 게 바로 건강도시 원주입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원주시의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렇게 우리가 건강도시 원주에 살고 있는데 네. 이곳이 점점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함께 즐기기 좋아지는 환경이 되어가는 데는 네. 다 이유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또 가장 앞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죠. 네. 네. 우리 원창호 원주시장님과 잠시 인사 좀.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가수 조명섭이라 했죠. 네. 저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시장입니다. 그렇습니다. 노래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음악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
자, 우리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건강도시 만드는 그런 이제 매진하고 또 관광 제일도시